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약속도 없고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추리닝!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추리닝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요즘 들어서 갈 곳도 없고 약속도 없고 날 찾지를 않아요. 일단 먼저 추리닝 셋업 하면 떠오르는 게 면 추리닝 셋업일 텐데요. 일단 면은 땀도 잘 흡수하고 내보내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 정전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유용한데요. 하지만 면 추리닝을 구매하실 때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점은 바로 방축 가공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면 자체는 세탁을 하면 수축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방축 가공이 꼭 되어 있는 놈들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빅 유니온 제품입니다. 제가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입는 걸 너무 좋아하시길래 입어부렸어요. 일단 이 제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그먼트 워싱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낡은 것, 옛것의 향수, 요즘도 레트로가 유행이기도 하고 빈티지함, 뭐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피그먼트 워싱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피그먼트 워싱 제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택이 막 워싱 염색이 돼 있고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옷을 만들고 나서 염색을 해줘야 이렇게 시접 부분과 뭐 넥라인, 소매 부분에 뭐 염색물이 좀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가 빈티지한 매력을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면 추리닝 셋업을 구매하실 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사이즈를 너무 핏하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빅유니온에서 나오는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먹색 컬러 말고 민트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위아래 배색이 따르게 들어가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자, 여기서 먼저 구독자 이벤트를 알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책샷에 나오는 민트색, 뒤를 샥 돌면은 이렇게 리페어 제품이거든요. 반다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갈 거예요. 이 리페어 제품은 60장 한정 수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나는 등판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너무 밋밋한 추리닝은 내 승이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등판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비슬로우 오리지널 제품인데요. 뭔가 확 귀여워졌죠? 추리닝 셋업이 맨투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드랑도 입어주면 좀 더 제 기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또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코튼, 면 소재 그 원단감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제품은 뭔가 나에겐 허전하다, 감성 부족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이 셋업 네이비 컬러와 자수에 들어간 하늘색 색감 배치가 그냥 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런 자수 후드는 예전에 유니버시티 후드라고 하죠. 대학 후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게 클래식한 맛이 있어서 유행을 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대학 시절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추억이 돋네요. 이 제품 또한 세트로 입어줘야 감성이 좀 더 살고 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제품 또한 정핏보다는 루즈한 감성으로 입어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 회색 컬러도 나오는데요. 제가 왜 네이비색으로 준비를 했냐면요, 뭔가 좀 어두운 톤의 네이비가 뭐 묻어도 티 안 나고 제가 좀 잘 질질 흘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화이트 스니커즈와 매칭을 했을 때 눈에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관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네이비 그레이 두고 봤는데 이제 네이비가 확 더 시선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뭐 네이비 컬러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옵션도 있으니까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는 소재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면 추리닝은 어쩔 수 없이 세탁을 많이 많이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해져요.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나일론 셋업을 추천드리는데요. 나일론 자체는 마찰에도 강하고 일단 튼튼한 소재입니다. 저저도 변형이 적고 보온성 또한 좋기 때문에 아웃도어 약간 액티비티하는 바스락거리나? 액티브웨어로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나일론 자체는 드라이클리닝이랑 손세탁을 추천드리지만 저희 편집자들과 제가 세탁기를 돌려봤는데 말짱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래 입고 싶으시다면 세탁기 울코스로 추천드릴게요. 나일론 소재에는 기름이 되게 약점이니까 요 점만 유의하시고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 바로 코드그라피 제품인데요. 코드그라피에서 요번에 나일론 셋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만져봤는데 요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나일론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나일론 특유의 그 바스락거림이 약간 몸에 닿는 순간 살짝 쾌적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귀차니스트 분들 계시잖아요. 나일론은 구겨졌을 때 그 구김이 멋스럽기 때문에 이거 보관하실 때도 이제 집 가서 이제 허물 씩 벗고 그래서인지 저희 편집자 연집자가 매일매일 나일론 셋업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TMI인가?
제가 입고 있는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색깔로 입고 나왔어요. 이게 색감이 엄청 어두운 고동색을 탄 카키 브라운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촌스럽지도 않고 살짝 나일론 블랙웨어를 입으면 너무 테크테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입으면 살짝 덜 테크 아닌가? 이것도 테크테크해 보이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컬러 이쁘다고요.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컬러도 한번 봐주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조각 팬츠를 찾고 계시다면 요거 바지 단품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만 포켓 처리가 돼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직접 착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 바지 강추드립니다. Stalkers.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일론 셋업은 바로 파나컬트 제품인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이 맨투맨이었다면 이 제품은 집업입니다. 이 제품도 나일론 100%로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굉장히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해요. 그런데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정말 미세하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제품 굉장히 진짜 얇게 나왔거든요. 이 제품 또한 매트한 편이라서 광택감이 싫은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업 나일론 셋업의 좋은 점은요. 일단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저처럼 갑자기 혈압 상승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집업을 입고 벗었다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파나컬트에서도 다양한 나일론 셋업이 나오는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앞에 있는 큼직한 이 포켓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켓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입어봤는데 막 여기 주머니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극대노 할 뻔하다가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이 앞면에 있는 포켓 옆으로 지퍼 처리된 히든 포켓이 있는데요. 아, 사장님. 내가 이거 주머니 없었으면 극대노예요. 진짜. 뭔가 이제 내 손이 갈 길을 잃거든요. 게다가 이 제품 바지를 보시면 밑단에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거 느낌을 좀 더 내고 싶다면 스트링으로 이렇게 묶어서 조거 룩을 연출하시고 나는 좀 더 갬성파다라고 하시면 스트링 조거 없이 그냥 풀어 헤쳐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분명 또 블랙 제품을 선호하실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밝게 입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 그래서 이 셋업에 흰 스니커즈 탁 신어주면 안에 흰 티셔츠 탁 입고 그냥 끝!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면과 나일론 소재의 셋업들을 추천드렸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이왕 추리닝 셋업 구입하실 거 오래 입을 놈들로만 준비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빅 유니온 제품을 이벤트로 할까 하는데요. 상하이 먹색 추리닝 포함 60장 한정 이것까지 다 드릴 거예요, 내가. 나는 아낌없이 주는 킴이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